이번 시간에는 백성민 한자를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일단 분해를 해 보면요. 덮을멱 성시시입니다. 성시는 우리나라 성씨가 수백 가지가 되죠. 대표적으로 김이 박 채죠.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를 합하면은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민자가 되겠습니다. 덮을며 남은 것이 성씨시죠. 성씨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성씨를 모으면 백성이 된다. 백성을 구성하고 백성이 모여서 국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민가, 민생 되겠습니다. 백성민, 덮을멱, 덮을멱이죠. 성씨시, 성씨를 모으면 김씨, 이씨, 박씨, 채씨를 다 모으면 백성이 되고 백성을 모아서 국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급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민가, 민생.